그럼 한번 미싱 할까라는 공포 게임 해봅시다. 오케이. 우리 형 이승이란 형 없어요. 얘는 그냥 등산 가려고 하는데 사라졌어요. 어제 돌아갈 기획이 있었는데 안 왔는데 우리는 그냥 경찰서에 가는데. 근데 얘는 그냥 뭐 찾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그냥 직접 찾아갔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왜 앞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왜? 오케이. 아, 우리 운전할 수 있어요. 나이스.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전 이건 이런 길에 자동차 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보여요. 오케이. 일단 중요한 것은 나무 회피해야 돼요. 이게 뭐지? 못 읽어요. 아, 오케이. 그냥 타자. 근데 우리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타면서 형 차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오른쪽, 오케이. 알았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운전하는 거 좀 어려운 편. 오! 그게 뭐지? 어, 안녕하세요. 무슨 가스 스테이션인가? 아, 네. 여기 한 번. 오케이. 나가도 돼? 어, 갑자기 오른쪽은 뭐 보일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미친 듯이 어두워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네. 문 열어요. 오오. 질성 사이다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 뭔데? 아, 전 이제 형 찾고 있어요. 얘는 여기 사라졌는데 혹시. 아, 죄송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네.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 사람 말 걸면 안 돼. 특히 여기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마. 전 그냥 늦게 일했는데 저 그냥 좀 장식 좀 사고 맥주 좀 사고 그리고 집으로 운전하고 싶어요. 아, 당신이랑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쁜 놈아. 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저한테 형 찾고 있어요. 여기 찾 그냥 등산했는데. 혹시 얘는 어제 집 올 기백이었는데 혹시 봤어요? 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 얘는 그냥 갈색 머리카락 있고 키가 크고 그리고 그냥 그런 초록색 백팩이 있어요. 어,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네, 아마 본 것 같아요. 얘는 어제 여기 와서 물건 좀 사는데 음료수 그리고 장식 조금 찾고 있어요. 혹시 그 경찰과 얘기하셨어요? 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틀 이상 사라진 사람이야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 이 근처에서 누가 사라진 거 처음이 아니야. 5명 정도 여기 사라졌는데 지난 12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 많이 듣고 소리 지르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 특히 이 밤에서. 이 가스테이션 뒤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거는 산으로 가요. 꼭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짐승 있을지도 몰라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안전해 볼게. 잘 가요. 네, 알았어. 근데 우리 뭐 사자. 질성 사이다 진짜 없어? 질성 사이다. 이마, 저 질성 사이다 찾고 있어. 온것 같아요. 바이바이. 오케이, 가스테이션 뒤에 무슨 길이 있다고 했어요. F. 오케이. 우리 혹시 지금 우리 걸어요? 왜 자동차 안 타요? 네, 이거는 안전해. 이거는 안전해. 이거는 말이 돼요. 네네네, 이렇게 하자. 그냥 자동차 타자, 임마. 짐승이 많이 있다고. 우리 무슨 곰 당할지도 몰라요. 좀 위험한데? 우리 뛰어갈 수 있어요. 나이스. 우리 형이 어디 있을까? 형! 어디야? 운이 많이 있어서 형 그냥 이렇게 찾을 거예요. 오! 돌. 역시 우리 저 친구 아까 말했잖아. 우리 계속 이 길에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한데? 그거 텐트가 아니야? 텐트인 것 같은데? 우리 오케이. 형의 텐트는 다르게 생겼어. 제발 갈까? 우리 돌아가면서 아마 이 길이 없어질 거야.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와우. 당신, 씨발, 당신 누구지? 깜짝 놀랐어. 네, 나도. 당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 뭘 원해? 변태가 아니지? 나 아닌데. 전 제형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에 등산했어요. 혹시 봤어요? 못 봤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생긴지도 참 몰라요. 이봐, 전 지금 그냥 여기 등산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알았어. 너 깊이 숲에 갈 계획인가? 전이 근처에 좀 찾을 거예요. 제형 찾을 수 있으면. 이만, 제가 무슨 약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난 밤에 제 텐트 좀더 북쪽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좀 들었는데 무슨 애기 우르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완전 이상했어요. 에? 이봐, 너 무슨 원청 있어?
무슨 소리야? 내 뭐 관종, 관종이야. 뭐 관종 얘기야? 아 관종 얘긴가? 아, 너, 아 없는데? 에 아마 여기 들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하다. 깊이 숲에 들어간 거. 그냥 마음에 들어 해. 그리고 마지막 것은 그냥 이렇게 텐트 가까이 가면 안 돼. 총 쐈을 뻔했어.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이거 네 찾길 잘 되길. 오케이. 길 여전히 있죠. 다행이다. 길이 여전히 있어요. 오케이. 다음 라이트 못 봐요. 오케이. 근데 저희 그냥 북쪽으로 가라고 했죠. 거기 무슨 아이 울음소리 들었다고 했어요. 좀 이상한데? 거기 무슨 산이 있어요. 돌. 왜 혼자 갔어요? 왜 친구와 함께 안 왔는데? 좀 더 안전해졌는데? 역시 공포 게임 주인공이네요. 어어.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눈. 아 오케이. 아 진짜 차가 맞아요. 텐트 놓아야 돼. 텐트 놓은 것이 어려워졌어요. 손가락이 차가워져서. 나이스! 이거 봐. 멋있어. 네. 그럼 한번 자자. 저는 아 오케이. 차갑지만 천천히 잠들어요. 오. 네, 우리는 누가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저도 아주 흔하게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빨리 텐트 이미... 아니, 아직 여전히 있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라고? 네. 저도 지금 그 소리 들었어요. 잠깐만 한번 스트레스 풀려고 커피 한 모금. 골. 어어. 우리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라이트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건 무슨 집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천.. 아.. 아까 저 친구 말했잖아. 그냥 뜬금없이 텐트 다가가면 안 돼요. 무슨 저 텐트 있는 사람이 무슨 권총 있으면 깜짝 놀고 우리 쏠수도 몰라요. 쏠지도 몰라요. 이거 텐트가 아니야. 이거 집이야. 아니 무슨.. 어어? 오케이. 왜? 이거 어떻게 몰라요? 울타리? 펜스. 울타리였어? 몰라요. 까먹었어. 우리 형의 배낭이네.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네요. 하. 오케이. 왜 여기는 그냥 문조차 없는데? 그럼 이거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문이 없다면?
이마 아마 잠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자. 오케이, 사람들은 여기 무슨 파티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 아마 칠성 사이다일 수도. 오? 오, 누가? 딘틴하니 안녕하세요. 누가 우리 텐트 그리고 자동차 사진 찍었어요. 이거 안 좋은 징조 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좀, 아, 이게 무슨 제너레이터인가? 전기기? 오! 오케이, 이거는 사냥꾼? 아니면 살인자? 아이고,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가져가면 안 돼? 우리 무기라도 필요하네. 걔 이거 도움이 안 되네. 우리 죽었다.